근데 KBS 다큐드라마 보면 거북선을 귀선이라 그러는데 일본군이 조총으로 막 쏘는데 안 뚫려요. 이 그 다큐선은 이 귀선이 일본 배들을 막 퉁퉁퉁 치고 다녀요. 그 판옥이 10cm 정도 되는데 조총이 뚫지를 못했던 거죠. 그렇죠. 아, 근데 거북선에 그 사상자 명단 쭉 그 분석해 보면 거북선에서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와. 아, 그래요? 왜 그러냐면 근접전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. 사정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포구멍 이런 데 뚫고 들어가. 포구멍으로.